자, 자료 구조 중에서도 선형 자료 구조입니다. 선형 자료 구조 중에서도 스택입니다. 스택은 최초 입력된 자료가 가장 늦게 인출되는 구조입니다. 1번 자료, 2번, 3번, 4번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입력된 자료가 가장 늦게 인출되죠. 이런 그릇삭기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한쪽 방향으로만 입출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first in, last out, last in, first out 이두 개의 용어로 불리기도 하고요. 함수 호출 등 복귀 주소나 또는 복귀 지점을 저장하는 연산에 주로 많이 활용하게 됩니다. 0 주소 지정 방식이라고 하는 주로 전자계산기 구조 따로 설명드릴 겁니다. 그런 명령어에 자료 저장할 때 많이 쓰는 스택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 스택 방식의 기본적인 용어들은 탑 있고, 바텀 있고, 푸시, 팝네 개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푸시는 데이터를 넣는 거고, 팝은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죠. 탑은 스택의 가장 위쪽, 마지막 데이터 위치고요. 바텀은 스택의 가장 아래쪽이고, 처음 데이터죠. 푸시는 삽입, 팝은 삭제. 일반적으로, 스택에서는 푸시와 팝이라는 명령어를 일반적으로 범용으로 씁니다. 그래서 제가 예약으로 표현한 거고요. 실제 코딩할 때는 푸시와 팝을 안 써도 되지만 대부분 언어들의 클래스 라이브러리가 이 명령어와 같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알고리즘을 간단하게 보면요. 삽입 알고리즘 보면 탑의 위치를 하나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아이템을 탑에다 집어넣죠. 그죠? 스택 사이즈보다 크면 오버플로우가 되는 거고요. 삭제는, 만약에 탑이 0이란 말은, 탑이 바닥이라는 말이죠. 바닥. 저 바텀. 여기 보면 이 바텀이라는 거죠. 바텀. 탑이 바텀이면 언더플로우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아이템을 한개 삭제한 다음에, 어떻게 하죠? 탑의 위치를 한칸 내려주죠. 그런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명령 안에 이런 알고리즘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수고하셨습니다.